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테크입니다. 오늘은 밀링 2D, 3D 가공 중에서 제품의 간섭을 피하는 방법, 제품과 충돌,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무허가, 공구, 홀더가. 자, 밀링 2D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공구 경로 위치 이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그이 작업을 하기 위한 적당한 모델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파일에서 기존 파일 불러와서 합치기 여기다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쭉 내려보시면 뭐 대충 적당한 걸 하나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제품을 하나 불러왔어요. 높낮이가 되게 많죠. 자, 일단 글자를 도면층에서 감추고 마우스 좌측 버튼 눌러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좌측 버튼 눌러서 회전, 그죠? 자, 오른쪽 눌러서 이동, 휠을 돌려가지고 확대 축소하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일단 우리가 원점을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이 바닥면을 여기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디? 요 지점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과 이 선, 만나는 선이 이 바닥면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적당한 색상의 컬러를 선택하시고 두께를 정의하셔서 자, 축출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축출을 하셨습니다. 자, 컬러를 선택해서 선택한 주황색을 선택한 다음에 평면에다가 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동해 보시면 투영이라는 게 있죠. 어디다? 평면에다. 확인. 투영이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찾을 거니까 다듬기, 자르기에 가셔가지고 두개 다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의 꼭지점을 알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의 끝을 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평면 좌표 시스템을 이쪽으로 옮겨야죠. 어디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스마트 평면에 가셔가지고 요거 있죠. 위치점 평면화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닫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평면 보기라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동된 걸볼수 있죠. 좌표가. 자, 그러면 모델이 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 있는 모든 걸 선택한 다음에 얘를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동해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선택한 거가 이동되는 거예요. 평면 객체를 절대로 이동하는 거. 평면에 있는 거 선택한 거를 얘를 누르면 절대로 이동이 돼요. 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이동된 걸볼수 있죠. 자, 스페이스바를 두번 더블 클릭 딱 하면 자, 정확하게 이동된 걸볼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주황색은 필요 없으니까 색상 선택으로 주황색을 선택하고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제로 위치점이 정의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포켓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포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포켓으로 갔더니, 자, 포켓을 눌렀더니, 포켓을 위한 외곽선이 없대요. 외곽선을 잡아줘야죠.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이동해 가시면, 아, 이동이 아니라, 여기 모델링 도구에 가시면, 외곽선 축출이라는 거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2D에도 다 있는 거예요. 외곽선 축출, 서피스 외곽선 축출 다 있습니다. 자, 우리 포켓 가공할 이 부분을 이렇게 축출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축출했어요. 뭐 잘못 축출한 것도 있지만. 자, 그럼 주황색을 프로젝트에서 위로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색상 선택이라는 걸로 주황색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가셔가지고 이동, 예, 요거
스마트 투영 평면의 이동 확인 했더니 평면의 이동을 하긴 했네요. 근데 평면의 위치가 바닥에 있네요. 평면을 선택을 했어야 되네요. 자, 일단 평면을 이쪽 상단으로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평면을 상단, 이 Z0의 상단으로 옮겼고요. 다시 한번 색상으로 주황색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동해서 얘는 끄고요. 자, 스마트 평면 누르신 다음에 평면 확인. 자, 올라오신 걸 볼 수 있죠. 뭐 여기 아까 필요한 거 만든 것도 있었네요. 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해서 지우고 요 부분을 또 잘라내야 되니까 자르기 가셔서 자르기 누르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포켓을 작업할 선이 선택이 만들어졌네요. 다시 한번 누르면 선택 취소되고. 자, 그러면 이제 포켓을 한번 세 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가고 가서 밀링 투데이 가셔가지고 포켓, 자, 포켓 닫힌 여학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왼쪽 눌러서 선택 취소 하시면 009 선택란으로 가겠죠. 자, 평행대밀 11 파일로 해서 블라블라블라 정의가 됐고요. 다음, 그 다음에 자, 급이선 거리는 한 10mm만 급이선 안전거리. 자, 가공 깊이는 우리가 바닥을 찍어서 바닥이 어딘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찍었더니 마이너스 10mm까지 가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열린 포켓 다음. 자, 회전해서 가는 걸로. 다음, 정사 0점이 남기고 다음 바닥까지 정사가 한 번에. 자, 진입 퇴출은 이런 조건으로 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눈물 모양으로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으로 135도 이렇게 하시면 135도 130도 5에 5에 이렇게 위에 위 숫자와 밑에 숫자 같고 135도 하면 이렇게 눈물방울 모양으로 생성이 돼요. 진입 퇴출이 마침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툴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얘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 공작물 모델. 자, 2D를 가지고 계신, 밀링 2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3D에서 활성화가 돼요. 3D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자, 2D는 없으니까 그냥 공작물 크기 조절이나 외곽선, 공작물 외곽선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유, 벌써부터 충돌이 일어났네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뭐 아바 홀더라 그러죠. 홀더가 충돌이 됐고 여기에 어우 막 그냥 다 망가졌네요. 그냥 다 바사졌어. 자, 이렇게. 자, 이걸 보니까 여기 급이송에서 충돌이 나고 아바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얘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아바 사이즈부터 일단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바를 여기서 홀더라 그러네. 아바인지 홀더인지. 자, 16짜리 또는 20짜리가 있네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도 있는데 뭐가 적당할까요? 지난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요런 홀더가 있었네요. 자, 뭐 이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제가 모르겠지만 더블 클릭. 자, 시뮬레이션 잔사 확인. 짜잔. 오, 아바는 충돌이 안 되는데 급이송 할 때 충돌이 발생이 되네요. 자, 무조건 일단 가보겠습니다. 짠짠짠짠. 아이고, 뭐 그냥 여기 다 부딪혔어요.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단언컨대 원CNC에서만 있는 기능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포켓을 세 개로 나누는 거야. 하나, 둘, 셋. 세 개로. 자, 복사. 그죠? 얘도 복사. 그죠? 하나, 둘, 셋. 자, 복사했는데 여기서 공구 경로 오른쪽 눌러서 공구 경로 다시 선택. 첫 번째 선택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공구 경로 선택. 얘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공구 경로 다시 선택해서 얘를 선택했죠. 자,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세 개가 선택된 걸볼수 있죠. 자,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시뮬레이션 잔사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오우 이런. 자,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자, 작업이 이루어지고, 어이구, 여기 또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혔네요. 자, 그럼 또 우리는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밀링 2D에서 보면 요거. 이건데, 공구경로, 연결, 이동, 위치점 설정이라는 거예요. 요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포인트예요.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솔루션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작업이 끝나서 홀더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캠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원CNC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평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찍기 좋게.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했더니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송 속도라는. 자, 절삭으로 갈 수도 있고 급이송으로 갈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르는 게 아니니까 급이송으로 이동을 할것 같아요. 하면 돼요. 간혹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만 페이스 커터가 요렇게 끝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절삭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페이스 커터 선택해서 작업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회피 할 거니까 급이송으로 해서 확인. 자, 여기에서 위치 선택 바에서 아무거나 적당한 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 선택. 자, 내가 시작을 여기서부터 자, 일로 나갔다가 한번 꺾었다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자,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경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첫 번째 원점에서 오는 건 무시하세요. 이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툴패스에서 끝나서 연결하는 지점, 여기에 붙는 거예요. 자, 얘를 어디다가 포켓과 포켓 원 중간 사이에 이동시켜서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포켓 끝나고 얘가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 끝나고 요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를 누르시고요. 확인. 다음에 화면 선택. 끝났다. 그럼 나 일로 빠질 거야. 조금 비껴서 좀더 비껴서 일로 들어올 거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눌러서 선택 취소. 얘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요 중간 사이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시뮬레이션 확인. 자, 정삭 들어갑니다. 정삭 들어가고, 자, 좀더 느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나? 오, 떴습니다. 자, 오, 이동하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이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절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오, 자, 이렇게 들어와서 간섭 없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그 다음 작업 끝나고, 그 다음으로 또 회피하는 걸, 뭐, 자, 정삭. 마지막 작업 끝나고, 자,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사용자가 정의한 위치 선택한 위치로 해서 딱딱딱딱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 딱 떠서 내려와서 회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회피하는 거를 만들어서 할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같은 높이에서만 움직였잖아요. 위로 Z로도 뜨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해? 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치점이 필요해요. 자, 요걸로 점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자, 이 점이 만들어졌죠? 점의 높이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점을 선택을 하시고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동. 자, 첫 번째 시작 위치, 오케이. 누르세요. 두 번째 갈 위치에서 위에 건 그대로 두고요. Z 값만 20mm. 오케이.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다가 일로 내려올 거고,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선택하고, 이동. 여기서 오케이 눌러서 시작 위치 선택하고 갈 위치는 한 50mm 띄워보도록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공구경로 다시 선택. 급이송. 선택한 다음에 끝점이라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뭘로? 예. 선택하고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 취소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도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면 보기, 도면 보기 선택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진입하는 걸볼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CNC에서 위치점, 우리 집 개가 지저대요. 자, 위치점 이동이라는 걸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가지고 내가 페이스커터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는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에서 또 새로운 재밌는 기능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무엇을 배웠냐 하면 다시 정리해 보면 들어가서, 여기 2D 밀링에 요걸 배우셨죠? 자, 한번 다 꺼보고. 자, 2D 밀링을 가공할 때 제품의 간섭을 피하거나 제품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공구경로 위치 이동. 자,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